이 페이스북으로 가든 혹은 아프리카로 가든 비미오로 가든 이 소통의 창이 뻥 뚫린 것이 LTE, 3G, 4G로 넘어오면서 지금 5G 시대까지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너무나 아름다운 소통의 공간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이 핸드폰으로도 가지만 또 이것이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대화를 하면서 전화처럼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고 우리는 놀랍게도 이미 거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어깨걸이에다가 제 앞에는 이그 TV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페이스북 보시는 분, 이 스튜디오 메뉴, 음악을 좀 가끔 틀 때는 이렇게 음악도 틀어서 그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BG라고 그러죠. 백그라운드 뮤직을 키면서 또 여기 이 상대방을 보면서 제 방송이 나가면서 되고요. 이 밑으로는 제가 이 약간 더 카메라를 이렇게 숙여보겠습니다. 이게 숙여보면 여기에는 두개더 다른 모니터가 있어서 이쪽에 지금 유튜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켰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물을 먹으러 나올 리는 없죠. 왜냐면 이건 바닷물이잖아요. 이쪽 화면에다가 연결하면 바로 그 화면에는 지금 제가 키고 있는 그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 모니터에서 여기를 보이느냐, 여기를 보이느냐, 여기를 보이느냐 하는 것을 스위칭을 하는데 지금 이 화면에 저는 지금 이런 방에서 제 노트북 또 모니터 하나 이렇게 지원합니다. 손님들이 올 때는 옆에도 보게 하는데 오늘은 주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그 개발자 엔지니어입니다. 사업 잘했으면 지금 뭐 엄청 돈 벌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매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말에게 편안하게 한번 말씀 나누면서 방송에 대한 기술을 하고 여러분 질문 내는 것은 바로 타이프 하시면 보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깨걸이에다가 이제 유튜브 소식을 보이거나 혹은 제가 파워포인트 노트북을 하거나 혹은 화일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아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 요 위에는 제가 이 PTZ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여러분에게 이 스튜디오 구매하실 때 드리는 카메라입니다.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게 이 스튜디오 프로그램이고 백그라운드 뮤직이고 지금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을 다 여기서 동시에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뒤에 있는 화면들을 좀 예쁘게 할수 있는 툴을 제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저 배경에다가 제가 다른 그림을 넣으면은 뭐 이런 분위기로도 바꿀 수가 있고 또 다른 걸 넣으면은 또 이런 분위기도 돼서 아주 정갈한 방송국에서는 이제 화려하게 잘안 하죠. 이게 정갈하게 할때 이렇게 그냥 그림 하나 넣고 해도 되고 이런 그림에 넣어서 집중하게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런 장면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화면에 움직이는 이렇게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서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스튜디오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 그 애니메이션이 되는 자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막은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알파를 넣어서 만들어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바꿔가면서 다음 하면은 자막이 이쁜 자막을 쓸수 있는데 이 스튜디오가 350만 원짜리 방송국이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방송국 컴퓨터까지 다 포함해서 드리는 거지만 이 기능은 사실 무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이 스튜디오 방송을 주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스튜디오 방송에서 풀스크린 되거나 작게 하거나 또 제가 얘기를 할때 크게 되거나 하는 이런 스위칭에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은 아주 비싼 스위처에서도 잘못 만드는 고가의 기술입니다. 다림이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2019년 다림의 이러닝 코리아를 이제 일주일 한 8일 앞두고 새로 출시하는 이 스튜디오는 강력한 엔진과 다양한 툴로 제공돼서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의 스튜디오를 즉시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또그 안에서도 다양한 것을 바꿔가기 때문에 사실은 무한대의 스위치 믹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이 뒤가 약간 그 은은하게 한 것은 이 기능 안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투명도를 이렇게 하면 뒤랑 이렇게 뚫어지죠. 이렇게 하면 전혀 뒤가 이제 보이지 않고 살짝 이렇게 줘서 약간의 느낌을 주고 사실 이 파워포인트 컬러도 제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의 컬러는 한 가지지만 살짝 바꿀 수가 있는 뭐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개발해서 정말 욕심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방송, 지금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든, 방송국이든, 이 350만원짜리 이 스튜디오보다 더난 방송을 하는 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더 다양하게 할수 있지만은, 혼자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두명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데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산이 좀 돼서 이제 크로마키까지 되는 버추얼로 가서 하게 되면 뭐한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방송국은 학교의 뭐 교수학습지원센터다 혹은 회사에 있는 이런 스튜디오들은 완전히 개조가 돼서 누구나 쓸수 있는 방송국이 됩니다. 한 편의 영화는 지금 프로덕션사 여러분들 몇개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금방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 300, 400, 500 정도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에브리데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방송국처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시급히 이 장비를 여러분 사무실에 갖추고 여러분 가정에 갖추고 여러분 미팅룸에 갖추고 교실에 갖추게 되면 모든 강의는 이제 더 편하고 아름다워지고 멋지게 되고 그 강의는 그 시간에도 또 다른 지역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남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의 여기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의 스튜디오 시대, 방송국 시대에서 유튜브 시대가 된 것처럼 유튜브에 방송을 하려면 방송국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TV 시대에서 유튜브가 된 것처럼 유튜브의 방송국은 이제 스마트 시대, 즉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 스마트폰으로 강의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방송국은 이제 여러분 사무실로, 여러분 교실로, 교회로 모든 장소가 우리가 대화하고 나누는 이야기하는 곳이 다 방송국이 되게 이미 된 것입니다. 단지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칠판이 있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 부분은 아직도 이 기술이 대중화되기에 이런 방송 기술이 필요했고, 소위 여기 보이는 이런 버튼, 스위처, 믹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화면에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다른 그림들을 보이거나 바꾸거나 하는 스위칭 기술들을 이 방송국의 이 장비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위칭 기술에 저는 이 드로잉, 포인터 기능을 넣어서 강의에 아주 중요한 포인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포인터를 여기다 제공하는 것과 이 안에 다양한 그림이나 혹은 다른 카메라, 지금 내가 보이는 장면이나 혹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이거나 혹은 아까 한 것처럼 유튜브 스크린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이런 유크리를 보이거나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스위처 기술이 바로 이런 장비에서 되어 왔고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이 스위처라는 버튼의 외부에 입력을 넣어가지고 그 입력들이 바꿔가면서 보여서 주로 이 풀스크린에서 이렇게 큰 화면에서 바뀌어가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해나가든 스위처의 기능을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칠판을 보는 거와 강사를 보는 거 이거를 변화시킴으로써 집중도를 칠판에 보게 했다, 선생님을 보게 했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고, 사실 어제도 조금 뭐 그런 저희 이제 대리점 하실 분이 오셔서 방송 쪽에 KBS에 많이 하시던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잠시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흥분해서 얘기를 좀한 적이 있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잘 푸는 방법을 가리키는 학원이나 전문 이런 강사가 아니라
스승, 교수, 선생님이라는 뜻은 선생 앞에 가서 가르쳐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표정과 얼굴이 있는 제스처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의 마음 가르쳐서 잘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얼굴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크게 나와야 된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프레임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또 뭐 이렇게 크로핑을 해서도 만들고 다양한 걸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방송국에서 보이는 천편일률적인 스위처 믹스의 장면들에서 탈피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화면을 꾸밀 수 있다. 그렇게 꾸미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도 멋진 방송을 하시게 하기 위한 툴이고 조금 과장해서 여러분이 미국 방송에서도 한국 방송에서도 CNN에서도 못 봤던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과도한 컬러와 애니메이션들을 넣어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방송은 날씨다 혹은 스튜디오에서 한다 이런 스마트폰에서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사무실, 여러분 노트북, 여러분의 미팅룸, 여러분의 교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라는 것부터 또 조금 더 위에는 아이스튜디오라는 것, 또 그 중간에 M이라는 걸 가지고 방송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 이러니 코리아부터는 전 제품을 아이스튜디오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아이스튜디오 3000이냐 2000이냐 400이냐 300이냐 30이냐 20이냐 해서 지금 저는 아이스튜디오 30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제가 만든 몇 가지의 기술은 이렇게 VR 클래스, AR 클래스, 오늘은 AR이죠. AR로 합성하는 거죠. 이런 클래스와 전자칠판 아까 얘기한 것과 또 VR 카메라, 지금 카메라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가 사실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비싼 이 애니메이션이 움직일 때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저는 VR 카메라, 스마트 PD는 지금 제가 작동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PD, 프로그램 디렉터가 지금 저 장치 안에 숨어서 저희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를 알고 변화시켜주고 체인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스마트 강의 장치 특허로 이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 방송 스위처와 달리 일반 방송국에서 하는 작동자가 하는 것과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 책상 앞에서 마음대로 여러분이 편하게 강의를 파워포인트 하듯이 아주 편하게 강의를 실시간으로 스위칭하면서 하게 만든 것이 이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지금까지 그 블랙보드 칠판의 교실에서 이 소위 그 멀티미디어 칠판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프로젝터를 거쳐가지고 M이나 iStudio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교실,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장면의 교실로 변화되는 기술이 아이스튜디오다. 아이스튜디오는 저가부터 고성능까지 있다. 여러분들은 아이스튜디오 30으로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곳이든 어디든지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을 제공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강의실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 원격 수업이 되게 되고 또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이게 나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스마트 교실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있고 또 같은 장치에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그 원격지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줌이나 제가 여기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줌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안에 줌 미팅 프로그램을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누구든지 여기서 컬 하면 그분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 줌이라는 거, 스카이프라는 거 혹은 행아웃들을 써서 실시간으로 제가 페이스북 방송을 하면서 또 녹화를 하면서 이것이 방송 중계가 돼서 양방향 수업 100명까지의 학생들을 혹은
100개 교실을 연결한 수업이 되고 어느 교실에 질문하면 거의 확 커지게 되죠. 그것은 줌에 있는 기능이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 산간 벽지에 학생들이 어느 선마을에 갔더니 1, 2, 3, 4학년이 같이 있는데 그 몇 명의 학생들을 한 선생님이 1학년도 가르치고 2학년도 가르치고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신한 어떤 학교에 초등학교에 1, 2, 3, 4학년이 6명이 서로 다르게 수업을 한다면 각자는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은 광주에 있는 1, 2, 3, 4학년 교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신안에 있는 학생들은 2학년 교실에 광주에 있는 교실에 보이면서 거기 몇 명이 보든 같이 수업을 하면서 같은 사이버 공간에 이 화면에 선생님 강의를 보는 학생들과 또 거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같이 보이는 공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스마트 교실의 VR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소위 지교회들이 다 같이 큰 스크린에 나오면서 앉아있는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교회 분들도 거기에 있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디어 플랫폼, 정말 전 인류가 통신사, 또 디스플레이를 하는 회사, 프로세스를 하는 회사, 메모리를 하는 회사, 모든 인류의 노력이 지금 2000년 들어서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스마트 세상, 커넥티드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과 선생님과 세계 학교를 엮는 또 모든 사람을 항시 연결할 수 있는 시대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불과 20, 30년 전에 우리는 해외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89년인가 이제 그 포스닥을 가서 버클리에서 한국에 전화하려면 국제 전화가 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렇게 통신의 소위 그 딕테이터, 통신의 그 돈을 내야 했던 비싼 통신, 5분 빨리 끊어요 이렇게 됐던 그 시대에서 지금 인터넷을 무상으로 하면서 비디오까지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한 인류의 노력을 해놓은 이 정보 고속도로망에 우리는 아직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강의를 만드는 고속도로는 많이 나 있는데 자동차가 없어 달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기술로 이것을 해결하겠다.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아까 보인 거 두 개의 화면 여기는 제가 나가고 있고 여기는 브라질에 있는 제 패친이 나와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소위 텔레프레센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원격 현존 선생님이 여기 나오고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그러한 지금의 대통령 방에도 국무회의에도 또 여러 학교의 병원에서도 다 이 시스코 장비로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장비와 장비가 있는 왜냐하면 두 개의 스트림을 보내기 때문에 꼭 받는 쪽에서 두 개를 같이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가 있는 곳 간에 화상회의가 돼서 우리는 그걸 피어투피어 항구에서 항구로만 가는 그러한 화상회의가 되는 것이고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발표자가 서서 하듯이 발표자가 있는 데서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화면이 다 발표하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텔레프레센스는 이분이 거기에 있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텔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텔레프레센스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그 강의를 제가 여기에 이제 그 화면에 이제 그 자막을 잠깐 지워버리면 이 텔레프레센스라고 하는 저 장치는 이 두 개의 스트림을 더블로 비디오를 보내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항상 이 장치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두 화면을 그 발표자에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발표자가 쓰고 있는 이 두 화면을 우리 방식을 쓰게 되면 다림 방식의 이 스튜디오 다림이 감히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VR, AR 합성 기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걸 저는 AR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AR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분이 얘기할 때는 이분이 지금처럼 커지고
또 제가 커져야 될 때는 제가 이렇게 커지는 화면으로 보여짐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강사를 볼랴 칠판을 볼랴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반대로 저 텔레프레센스에서는 강사와 칠판이 항상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강사를 봐야 될지 칠판을 대야 될지를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텔레프레센스는 파워포인트가 복잡한 글씨가 많으니까 큰 프로젝터에 사람 얼굴 깨끗이 나와야 되니까 테레비에 실제 시스코에서 보내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얼굴은 비디오니까 데이터의 한 60, 70%를 쓰게 하고 자료는 스틸 이미지가 많으니까 30, 40% 보내서 네트워크를 세이빙하게 되는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배의 네트워크를 쓰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교실에서와 달리 학생들이 스위칭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강의 시스템은 자료만 보면서 귀로 듣는 오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이 되고 있고 그것이 국무회의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 국무위원들이 책상 앞에 있는 자료가 나오는 모니터를 보고 소리를 듣는 발표자의 제스처가 제가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텔레프레센스에 한정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풀었다고 생각하는 텔레프레젠테이션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텔레프레젠테이션.com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쓰지 않게 된 것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정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교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러닝 전 세계 국제 쇼를 가보면 삼성도 스마트 클래스, 구글도 스마트 클래스, 마이크로소프트도 스마트 클래스 다그 전시장의 큰 주제는 다 스마트 클래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키피디아에가 스마트 클래스를 치면 우리나라 나무 위키에는 제가 써놓은 게좀 나오고 영어는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아직 잘 올리지는 않았지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스마트 클래스의 정의를 저는 감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거기에 선생님과 칠판이 나와서 때로는 칠판이 커지고 때로는 선생님이 커지게 하는 방식을 써서 프레젠테이션을 교실에서 듣는 강의 이상으로 깨끗한 선생님과 깨끗한 자료를 충분히 보게 만들므로써 감히 교실에서 선생님과 프로젝터를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선생님과 칠판을 보는 것이 나은 방식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방송국에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 3천, 4천만 원 되는 방송국용의 아이스튜디오에서 M스튜디오라고 하는 약 1,500, 2천만 원, 또 요번에 나오는 건 1,200만 원의 M스튜디오 버추얼 스튜디오와 지금 이 스튜디오 350만 원, 450만 원에 되는 방송국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 장비를 구매하실 때 추가로 여러분이 준비할 게 없습니다. 모니터 두 개, 카메라 하나, 오디오 믹서, 스피커까지 다 가서 그냥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양방에 회의를 하면서 방송을 할수 있는 완벽한 스마트 교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처럼 한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방송은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방송인데 이 스튜디오, 가상이 되는 M 스튜디오, 그리고 정말 멋지게 나가는 I 스튜디오까지를 제공하는데 이 기술들은 다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쓰시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방송 장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제품 EMI를 이제 I라는 걸로 통일했습니다. 다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I 스튜디오 20이냐, 30이냐, I 스튜디오 300이냐, 400이냐, 아이스튜디오 250, 2500이냐, 3500이냐를 통해서 여기는 모든 분이 적어도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편하게, 더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M스튜디오는 가상 교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스크린을 활용하는 프로페셔널 방송국을 제공하고,
아이스튜디오는 방송국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그것도 방송 전문가가 디자이너, 3D 엔지니어, PD, MD들이 다 동원돼서 했던 방송보다 더 여러분들이 멋진 방송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 멀티미디어 교실 혹은 수많은 교수학습센터의 스튜디오, 수많은 대기업의 사내 방송국들은 그 방송국이 하루에 몇 시간 사용되어지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많은 시간이 불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방송국들이 우리나라의 학교에는 한 학교당 최소 한 개의 방송국이 전국 12,800개의 초중고 또 그 이상의 3,400개의 대학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서 무려 15,000개 이상의 방송국이 있지만 학생들이 유튜버가 되겠다,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것을 꿈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학생들의 유튜브 이야기가, 학생들의 학생 공부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토의하는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방송국이 15,000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국은 이렇게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모든 아프리카 TV들이 다 무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보려고 하고 자기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송국이 1,000명의 학생들, 500명의 학생들, 300명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서 시간별로 수능 시간마다 저녁 때마다 재미있게 만드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보수적인 스위처 믹서 기반의 방송시설로 갖춰놔서 거기에 들어가면 보는 순간 이것이 어떤 장비인가 두려워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술들을 지금 과감하게 해결해서 노트북에서도, 미팅룸에서도, 교실에서도 이렇게 멋진 방송들을 다 만들어내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퍼스널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M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스튜디오에 할 수가 있고 좀 큰 규모에서 할 수 있는 I스튜디오,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이 방송국들을 다 변화시켜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벽이 있다면 이 장비 하나만 설치하면 방송국은 이제 스마트 방송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E스튜디오는 이렇게 테레비 하나 놓고 노트북 갖다 놓고 강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되고 이런 방송들을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에서도 여러 번 보인 적이 있고 이렇게 조그만 그 공간이지만 지금 저처럼 방송이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스튜디오, 아이 스튜디오로 더 비싼 걸 하셔도 좋고 이 스튜디오로 해도 좋고 이 크로마키가 없으면 이 스튜디오 아무데나 가서 커피숍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이 스튜디오 시스템을 교실에도 회의실에도 놓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스튜디오는 one person 혼자서 라이브 방송을 그리고 거기 보일 수 있는 걸 아주 편하고 파워포인트처럼 편리한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방송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강의 녹화 양방향 회의,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학생과 다른 지역에 있는 교실과 실시간 화상 양방향 방송 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방송이 가능하게 되며 이 기능 안에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제가 지금 매일 잠깐만 이렇게 해서 그냥 방송하는 겁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걸 마음대로 하시고 또 거기에 씬 세팅,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뒷배경을 제가 조금 더 컬러를, 만약에 슬라이드가 붉은색이니까 색상을 약간 바꾸자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조금 더 키우자 바꾸시면 됩니다. 이 느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는 거, 가상 모니터를 칠판을 조금 더 크게 하자. 아, 여기는 그거보다는 내가 좀 컸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카메라를 좀 끌고 들어가자. 우리가 그 방송국의 카메라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잡고서 더 확대를 하자.
내 얼굴이 좀 커지면 어떨까? 이 김주희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크게 해서 MBN처럼 하면 어떨까? 혹은 반대로 좀 빼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하고 이 프레임의 컬러를 바꿔가지고 빨간색으로 하든 또 밝은 옐로로 하든 아니면 아예 없애든 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이 이지 AR 씬 세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씬은 이렇게. 그래서 제 뒤에 배경이 저렇게 나오게.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형태로 바꾸면 어떨까? 자유자재로 그 분위기를 바꿔 쓰실 수 있고 컬러까지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다양한 배경 비디오들을 수백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만들어도 되고 다운받아 쓰셔도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뉴스 프레젠테이션에 중요하다고 하는 이 일렉트릭 와이트보드, 방송에서는 어깨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깨걸이를 지금 제가 앉는 여기처럼 해서 저는 이것을 전자 가상 칠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라이딩을 하고 지우고 거기에다가 다른 칠판에 있는 다른 걸 보여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위칭을 하거나 이런 카메라를 보이거나 혹은 유튜브 방송을 보이거나 이렇게 해나가는 자동 스위칭. 거기에는 단지 그 유튜브 방송만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파일들도 넣어서 실제 교실에 사용하거나 PPT를 여기다 올려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PPT를 제가 로딩하면 잠시 로딩 타임이 있지만은 미리 로딩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스튜디오란 파워포인트 파일이 지금 이 안에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잠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파일은 이 스튜디오의 파워포인트 파일을 오픈한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이 스튜디오에 있는 제가 이 스튜디오 메뉴를 여기다 띄우려고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스튜디오 메뉴 그러면 이 스튜디오 지금 작동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지 여러분이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혹은 거기에 포토샵을 가리킨다. 포토샵 화면이 여기 나와서 작동하는 것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거기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화면만 바꾸면 가게 되고 장면도 모니터 프레임도 가상도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스튜디오의 제품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일렉트릭 와이트보드에는 다양한 것을 이 와이트보드 화면에 바꿔가고 그리고 칠하고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하면 노란,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변할 수가 있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면 PD가 와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서 자동으로 포인터만 움직이면 강의할 때 포인터만 하듯이 포인터만 움직이면 다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은 이 포인터를 가지면은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자이로 포인터까지를 저희가 제공해서 얼마 하지 않지만 옵션으로 아마 한 5만 원, 10만 원 또 조금 좋은 걸 여러분이 사신다면 로지텍에서 나온 로지라는 거 아마 16만 원, 17만 원 되는 거 써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꼭 다림이 개발한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마우스 포인터에 해당하실 하는 것들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저장, 녹화 이런 것들은 알아서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크로마키 없이도 AR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 되면 이렇게 미니 방송국을 즉시 여러분들이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는 3,500불, 4,500불에 앞으로 2개월 동안 프로모션 가격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30%가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직판 구조로 저희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급하고 여기 오셔서 30분간 배우고 가져가서 설치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력한 그 게임용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고가의 컴퓨터에다가 이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두 채널을 받아들이고 오디오 비디오 믹서가 되는 고성능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부착되고 두 개의 모니터가 있어서 여러분들 방 안에
이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단 여기에 여러분이 좀큰 테레비 저처럼 하면 그거를 두개 붙이면 글로 연결이 돼서 책상 앞에는 작은 모니터, 저 멀리는 큰게 되고 이것을 프로젝터로 연결해서 교실에 설치해도 되게 됩니다. 이러한 350만 원 시스템은 이렇게 450만 원 시스템은 좀더 외부 연결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복잡한 것이 제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노트북 버전도 노트북, 강력한 노트북, 근데 조금 가벼운 거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같은 가격으로 가는데 노트북에는 스피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니까 스피커 마이크만 여러분이 따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다른 건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트북은 프로 버전 450만 원짜리는 역시 두개 인터페이스가 되게 되고 이 스피커 마이크가 같이 가고 350 저가는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 이 카메라 조금 작은 거는 카메라가 어디 강사 취적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공해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도 쓸수 있고 동시에 이 카메라를 달아서 두 개의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 마이크를 가지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현장에 교실에 가서 여러분이 그곳을 방송국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고 주로 많이 파워포인트를 쓰거나 엑셀이나 어플리케이션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모니터 하나 정도 더 연결이 돼서 두 개로 사용을 하게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노트북을 이용하는 방송은 여러분이 있는 공간, 움직이는 공간, 차 안에서조차도 다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제공하게 되고 이런 방송에 여러분이 두 개의 모니터, 이제 이것은 USB로 모니터 나오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연결해놓으면 세 개를 놓으면 더 편리하게 하고 카메라도 조금 여러분이 필요한 거더 사서 구입해 붙이시면은 더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실 수업이라는 소위 그 공간의 리미트가 있었던 것들이 지금 세상이 변해서 꼭 현장에 가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있는 교실은 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실에 계셔야 됩니다. 학생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학생하고 핸드쉐이킹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보를 보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굳이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짧은 요점을 먼저 보내고 보고 들어오게 해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수 없는 곳. 여러분이 만약 열심히 다니면 몇 곳을 다니겠습니까? 처음에 유다시티를 하던 스탠퍼드 교수와 이 버지니아 텍의 교수 두 분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30명, 50명을 놓고 열심히 가르치던 그 교수님들이 평생 그 학생들을 가르쳐도 수백 명밖에 안 됐지만 유다시티를 만들면서 지금 수백만 명이 그 수업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소중한 내용을 아주 멋있게 전 세계에 가르치게 되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가르치는 것은 스마트 방식으로 해도 되고 현장 가서 체크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 모였을 때만 꼭 해야 되는 왁자지껄 떠드는 수업은 교실에서 하자는 것이 지금 많은 교육학자들이 말씀하는 플립러닝 뭐 여러 가지들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장치를 쓰는 강의 방식, 스마트 교실, 인클래스 티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을 저는 렉처 캡처, 강의 캡처 장치라고 외국에 알려진 것을 대신해서 이 스튜디오로 캡처하면 강의를 이걸 쓰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스튜디오 방식의 강의가 녹화됩니다. 만약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오고 학생들이 이쪽에 있는 걸로 합성돼서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우리가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는 것들이 더 수업 집중도가 높게 만드는 스마트 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실, 중국에 있는 모든 강의 렉처 캡처 장치들은 이걸로 변경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1시간 강의를 하지만 학생들은 30명
혹은 100명, 때로에서는 200명이 들을 때는 200시간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200시간을 위해서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선생님은 몇 시간 소중하게 만들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녹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아쉽기 짝이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텔레클래스 개념으로 그 교실의 녹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이후에 다시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만들어진다면 선생님 1시간 위해서 1시간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10시간, 20시간을 정말 잘 한 번을 만들게 되면 그게 교실에 오는 50명의 학생만이 아니라 앞으로 들을 5,000명의 학생을 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1시간을 위한 여러분은 더 소중한 준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유사한 프로그램, 요거보다 조금 더 기능이 많은 거죠. 이거 써서, 이렇게 제가 스마트 학회에서 이 방식으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시는 선생님을 이렇게 카메라로 잡아서 넣어서 바꿔서 이것을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방식을 했고, 동시에 여기 프로젝트가 좀 작아서 그런데, 서울교대에 있는 프로젝트 작아서 그런데, 여기를 해놨을 때, 이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면밀히 찍어봤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를 쳐다보는 순간 스크린을 크게 해주고 선생님이 학생을 쳐다보는 순간 선생님이 실제보다 더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선생님이 차 중에서도 전 세계와 유튜브, 페이스북, 유스트림으로 소통하고 원격 교실과 회의실과 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에 텔레가 붙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KTX 안에서 제 삼성 노트북으로 이 스튜디오 한 화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컨텐츠와 스위칭을 넣으면서 작은 화면에 이 스튜디오 또 상대방이 나오는 스카이프를 놓고 저 3,000km 떨어져 있는 베이징과 이어폰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정말 달리는 300km의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이런 방송 회의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이제 있는 교실을 스마트 교실로 바꾸고 이것은 여러분 개인 사무실, 미팅룸, 교실 또 스튜디오에서 사용되어지면 같은 강의를 녹화해도 훨씬 더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같은 기왕이면 한번 수업을 했다면 그 수업이 영원히 남는 강의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월드를 장비만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 것은 고속도로가 나온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서 공유하고 참여하고 개방해서 함께 만드는 세상이 될 때에 이 스마트 혁명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 시간에 어떻게 좀 긴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멋진 세상 여러분과 함께 더 즐겁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 사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